만나서 반갑습니다. 웨스트 드래곤 우도입니다.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좋아하십니까? 저는 최고의 나무를 꼽으라고 하면 역시 몰바우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아카시아는 뭔가 결도 이쁘고 가격도 저렴하고 아무리 두꺼워도 10만원 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다만 좀 잘 휘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뒷면은 색을 또 잘 안 먹어요. 그러니까 앞면 뒷면 구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좀 밝은 나무 색이 많은 쪽이 뒷면, 저 부분을 뒷면이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. 색을 잘 안 먹어서. 근데 뭐 저 부분을 좋아했던 적도 있습니다. 뭔가 결이 거칠어서 뭔가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뛰어났다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은 그냥 칠할 때 색이 잘 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테이블소는 콜라보 테이블소인데 모든 드릴이나 제가 가진 수공구, 뭐 절삭공구 다 저렴한 중국 메이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뭐 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드릴은 뭐 뚫리기만 하면 되죠. D4의 그런 드릴이나 장비들을 물론 마음 같아서 구매하고 싶지만 상당히 비쌉니다. 뭐 10배 이상 비싸니까 그래서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테이블소 아무리 정교한 그 조기대질을 해도 정확하게 일자로 잘릴 확률이 높지 않은 저렴한 메이커죠. 스탠리 대패였는데 대패질은 역시 뭐 누구나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대패질 같습니다. 그리고 저렇게 맨손으로 90도 박는 건 더 어려우니까 클램프도 하나 사야겠다. 바이스라고 하나요? 네. 목다보를 이용해서 고정을 할 건데 분명히 맞게 재단을 했는데 끝이 좀 놓읍니다. 저 부분은 또 대패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. 저것도 너무 세게 박으면 나무가 터져서 쉬운 게 없습니다. 진짜 생긴 건 되게 쉽게 생겼네. 맞는 결과물. 트리머를 산 그 초반에 다 샀었는데 그 사계장부를 하기 위해서 산 거여서 이렇게 라운딩용으로는 거의 처음 써본 것 같습니다. 영상에 아마 라운딩 치는 영상이 거의 없을 거예요. 이제 라운딩도 열심히 해서 그런데 또 트리머가 편하네요. 라운딩 하기 전에 저리 샌딩기로 다 해내기가 힘들어서 그다음에 오렌지 오일로 색을 입힌다고 해야 되나? 어쨌든 피니시를 하고 있습니다. 오일을 칠하면 더 안 휠까요? 잘 모르겠습니다. 휜 나무를 오일을 친다고 다시 돌아오진 않는가 보니 그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. 그다음에 바니시 상판만 바니시를 쳐서 코팅을 해줍니다. 한 3겹 했어요. 3겹, 3겹. 네. 이렇게 저 밑에 상판도 사실 제가 만든 건데 상판만 있어서 크게 영상으로 쓸 수 없더군요. 여기는 콘서트 하우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